제4차 성인 문해능력 조사 결과 발표. 최근 문해능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문해능력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승인통계 성인 문해능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 문해능력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문해능력을 측정하는 국내 유일한 조사로 전국 모든 가구의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 문해능력 조사는 통계청 표본 설계 승인에 따라 전국 가구 중 대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교육받은 조사원이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성인 문해능력 조사는 산문문해, 문서문해, 수리문해로 구성된 검사 문항을 통해 문해능력을 측정합니다. 성인 문해능력 조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지문을 활용한 검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문해능력 수준은 수준 1부터 수준 4까지 나누어집니다. 수준 1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초등 1에서 2학년 학습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수준 2는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활용은 미흡한 수준으로 초등 3에서 6학년 학습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수준 3은 단순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공공 및 경제생활 등 다소 복잡한 일상생활 활용은 미흡한 수준으로 중학 1에서 3학년 학습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준 4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으로 중학학력 이상의 학습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성인 문해능력 조사에서 응답자는 정해진 모듈에 따라 문항을 풀고 정답에 따라 수준 1에서 수준 4까지 판정됩니다. 성인 문해능력조사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유사 문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문 문항의 경우 응답자는 태블릿 PC 화면에서 질문을 읽고 빈칸에 들어가는 정답을 글로 작성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수리 문항의 경우 응답자는 태블릿 PC 화면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읽고 정답을 표시합니다. 또 다른 수리 문항의 경우 응답자가 태블릿 PC 화면에서 기사문을 읽고 그래프를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그럼 이제 2023년 제4차 성인 문해능력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 결과 수준 1,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18세 이상의 성인은 약 14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의 활용이 미흡한 수준 2의 대상자는 약 231만 3천 명으로 성인 인구의 5.2%에 해당합니다. 수준 3은 복잡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성인 인구로 약 358만 4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준 4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대상자로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 83.4% 비율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응답자 특성별 문해능력 수준은 어떠한가요? 수준 1에 해당하는 문해교육 대상자 응답자 특성별 조사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 1의 대상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60세 이상이 60세 미만보다, 중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가 중학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보다, 100만 원 미만 소득인 대상자가 500만 원 이상 소득을 가진 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농산 어촌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중소도시,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한 성인 문해능력 조사 결과 문해교육에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 1의 대상자는 감소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 4 대상자 비율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4차 성인 문해능력 조사 결과였습니다. 문해능력은 모든 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초능력이자 가장 기본적인 생활능력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는 국민의 문해 능력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과학적 데이터 기반 정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